자, 트리플 붕괴, 트리플 버블 붕괴가 온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모셔봤습니다. 2.1 지속가능 연구소의 한상환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이후에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생기면 본격적으로 네.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네. 아, 버블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다라는 의견이 그야말로 대세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버블이다. 심지어 버블 붕괴가 온다. 라는 네. 주장을 하고 계셔서 눈에 네. 띄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참 궁금한데요. 네, 네. 자, 자산 버블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버블이 이제 오는 거는 버블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오면 버블이 많이 끼는 거죠. 네, 그럼 인플레이션을 무엇이 만드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하나 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 사이드에서 그 서플라이 푸시, 그러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이미 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그럼 그게 또 이제 수요 견인 물가 상승을 갖고 오거든요. 두 개가 만나면 물가가 치솟겠죠.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하거나 아니면 테이퍼링을 하거나 해서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경기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내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무작위 많이 살포돼 있고 네. 이 돈이 살포되면 어쨌든 무조건 가격은 새로운 가격 레벨로 이동하거든요.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세 가지 인플레이션이 만나면 버블이 생긴다. 그래서 트리플 버블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이미 시작이 됐다. 네. 그런데 이것이 버블이다라는 네. 주장이십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버블이라는 것은 네. 어떤 펀더멘털이나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거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는 건데 네. 예, 원자재 슈퍼사이클. 일단 그 네.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버블이라고 하시면 그거는 사실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고요. 항상 그 버블이 있는 상태에 그 당시에 펀더멘탈은 그대로 뒷받침이 됩니다. 근데 그게 과잉 소비나 이런 과잉 물가인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너지는 건데 네. 일단 그 이 주식시장이나 이 경기에 한번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여기 네. 그림에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가 예를 들면 경기 저점이거나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제일 예. 위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돈을 풀죠. 그래서 이지머니라고 하는데 돈을 풀죠. 그래서 통화 팽창이 일어납니다. 통화 팽창이 일어나면 그때는 경기는 아직 반응을 안 하거든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증시는 유동성 증시를 갑니다. 그래서 돈이 풀면 그럼 증시는 그때 무조건 반응해서 올라갑니다. 유동성 증시가 오는데 유동성 증시의 끝물쯤에 가면 미래에 소비가 늘어날 거를 예상해서 원자재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상품 시장은 일단 철광, 예를 들면 철광석을 사가지고 와서 철판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가공을 해서 배를 만들거나 그거 가지고 가공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 원자재, 소재, 그다음에 최종재 이렇게 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유동성 증시가 끝날 때쯤 되면 원자재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원자재 시장 반응이 언제쯤 왔냐면 작년 4분기쯤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철광석 가격, 구리 가격, 무슨 뭐 농수산물 가격 모든 가격이 작년 4분기에 이미 다 반응을 해서 올라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돼 있냐면 뭐 펄프 이제 종이 만들려 펄프가 필요하잖아요. 재지까지 네. 올랐죠. 다 올랐죠 요즘. 예, 엄청 뭐 원자재 네. 값이 다 두 배씩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 그게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상품 시장에서 옵니다. 상품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통화를 빨아들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통화를 빨아들이지 않고 이걸 당분간 놔두겠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장은 실적장으로 바뀌게 되고. 다음에 원자재 시장에서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오게 되고 상품 시장에서도 물가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기를 보시면 이걸 예로 말씀드릴게요. 그 선물 가격이 네. 아이온 그러니까 철광석 선물 가격 62% 네. 순도입니다. 이 장기 추이를 보시면 이게 지난번 그 정말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던 게 2011년이에요. 그때 189달러까지 갔었거든요, 톤당.
근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와 있냐면 지금 한 178불, 어제 현재 178불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고점을 거의 쫓아갔거든요. 지난번 고점을 거의 쫓아가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전고점 189달러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철광석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순간성 철광석도 그렇고 구리 가격도 전고점을 거의 육박해 있고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과 원유만 가격이 전고점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쉐일 가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원유는 지금 한 70달러 정도를 상단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80달러, 90달러를 치솟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고 다음에 뭐 대두, 다음에 뭐 콩, 그러니까 콩, 다음에 무슨 밀, 뭐 이런 것들이 가, 옥수수 이런 것들도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은요, 지난번 그래프에 2011년 한번 보시면 이게 2011년만 이랬던 게 아니라 네. 2008년 정도부터 이렇거든요. 이게 높은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그 상태로 한 4, 5년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89달러보다 더 위로 간다. 그럼 위로 가서 거기에서 한 2, 3년, 4, 5년을 지속하거든요. 그래서 슈퍼사이클. 그래서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거고요. 네. 이런 원자재 슈퍼사이클 때문에 지금 오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뒤를 이어서 실어날라야 되잖아요. 해운주. 네. 해운주가 가면 그 뒤는 또 뭐냐? 조선주. 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먼저 반응한 게 우리 컨테이너가 전기선이 먼저 반응을 했고요. 이제 부정기선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볼틱 드라이 인덱스가 부정기선의 용선지수인데 이게 지난 1분기에 한 2000선 정도 유지를 했는데 1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거든요. 무지하게 싸야 돼요, 용선료가. 근데 지난 한 몇 년 사이 그 최고점이었거든요. 지금 이미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반응을 시작해가지고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예를 들면 팬오션이 엄청나게 반응하고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원자재 슈퍼사이클 상에서의 특징들은 대체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몇 년은 더 갈 겁니다. 예. 슈퍼사이클이니까 네. 네네네. 2, 3년 더 갈 것 같다.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소비가 점차 네.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보복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이미 관련 주식들은 또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다 반응했죠. 예.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다라고 네.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식시장은 원래 항상 선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주 뭐 이런 거 한참 많이 올라왔었고 항공주 올라왔는데 코로나가 늦어질 것 같다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래를 선반영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게 조금 더 가면 그러면 실제로 보복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실적으로 나타나면 그때는 또 가겠죠. 네, 네. 자, 그럼 보복 소비가 얼만큼 일어날 것이냐가 문제인데 네. 미국 실업률하고 가계저축률 장기 변화 추이를 한번 보면 네. 그 미국 실업률이 이번 팬데믹에 치솟은 거 보세요. 이게 거의 한 15%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상 최고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제 고점 급등을 했는데 여기 지금 한 6.3%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실업률이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축률 올라간 거 보시면 제가 여기 보여드린 저축률은 경상계정이 아니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 중에 실제 저축이 얼마나 나타났느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1960년부터 제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네. 사상 최대로 치솟았죠. 예. 실업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높은 거는 자 일단 실업률이 높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네. 무섭잖아요. 미래가 그렇죠. 될지. 거기다가 실업이 된 사람들도 이번에 실업은 별로 힘들질 않아요. 정부에서 실업에 관한 보조금 다 주고 있고 지원을 해주니까. 계속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다 은행 예금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쌓아두는군요. 그렇죠. 사실 소장님 미국 사람들이 웬만하면 저축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빚내서 소비하는 사람들인데. 소비율이 95%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소비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했는데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저렇게 많이 무자유 저축을 한 거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2년 동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는 어디 한 번은 못 돌아다닐 텐데 미국은 좀 빨리 가겠습니다만 네. 우리는. 네.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죠? 아유, 꿈도 못 꾸죠. 네, 근데 네. 이거 끝나고 나면 안 가고 싶겠어요? 대기 그렇잖아요. 중입니다. 대기 중이잖아요. 전부 다 대기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놨던 돈을 소비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예를 들면 비행기 표, 그거 하나 살려면 한 6달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보복 소비가 일어날 텐데 보복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커질 수 있냐. 얼마 전에 마크 잔디가 한 며칠 전에 보고서가 나온 거로는 미국의 가계가 이번에 추가로 저축으로 쌓아놓은 게 2조 달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2조 달러면 미국 GDP의 10%예요. 아, 엄청 큰 숫자네요. 그러면 우리도 큰 네. 숫자가 쌓여 있을 거고요. 예. 다음에 그거 이외에 다른 통계로 보면 미국의 가계가 추가로 저축을 해놓은 게 한 4조 달러까지 간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작년 1년에만. 그럼 올해도 또 쌓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풀려나오게 되면 재난지원금 나눠준 것 정도의 효과가 아니라 이 4조 달러가 뭐 한꺼번에 풀린다. 그러면 경기를 확 잡아당기겠죠. 네. 확 경기를 잡아당기면 물가는 어떻게 됐어요? 무지하게 오르거든요. 오르죠.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마스크 대란이에요. 마스크 대란 왔을 때 우리 그전에 우리 마스크를 꼈잖아요. 중국 황사 때문에. 마스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만 장이 필요한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갑자기 1000만 장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평소에 500원 하던 게 3000원씩 깠잖아요. 현장에. 똑같은 상황이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쯤부터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럼 그 상황이 언제쯤 발생하냐? 전부 다 집단 면역이 돼서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게 될 때. 네. 그럼 미국은 먼저 올 거고 우리는 좀 늦게 올 거고 유럽도 좀 늦게 올 거고 전반적으로 언제쯤이냐? 내년에 올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이런 원자재 가격이나 상품 가격의 상승을 네.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이 기업 마진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말씀하셨듯이 뭐 버블 혹은 우려감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인데요. 뭐 그건 이제 기업 마진이 훼손되지 않고요. 네. 보통 원자재 가격이 상승 구간에는 그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 마진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 회사들 정제 마진이 올라가잖아요. 예, 뭐 일부 회사들은 그렇겠습니다만, 예. 네, 원자재를 들여와서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 다 마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자재 슈퍼 사이클에 소재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포스코 1분기 영업이익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네. 뭐 사상 최고는 아니지만, 네. 2분기는 사상 최고를 찍는다는 거거든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5,500억인데 작년 전년 동기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몇 천억 나지도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거에 소비가 따라주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들어오는 거라서 이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를 전부 다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시켜버립니다. 전가를 네. 하고 네네. 남의 마진을 더 높이죠. 네. 이제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블이 붕괴가 될 것이다. 네. 아 지금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네.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버블 붕괴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버블 붕괴가 나타나는 양상이 보면 일단 이 버블은 어떻게 생기냐? 다 수요 사이드에서 옵니다. 네. 공급 사이드에서 사실은 오는 게 아니고요. 네. 진짜 버블은 수요단에서 오는데 수요가 갑자기 예를 들면 뭐 공장이 요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미래에 대해서 다 장밋빛이 돼가지고 흥청망청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이렇게 늘어버려요. 그럼 공급 능력이 못 따라가니까 물가가 오르잖아요. 이 공급 능력이 쭉 따라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셨나? 아, 뒷골 땡기네? 하고 숙취해서 깨는 순간 소비가 확 줄죠. 소비가 확 줄면 자, 이제 공급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근데 공장은 그냥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버블 붕괴가 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 버블 붕괴가 오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 그 테이퍼링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다거나 그때쯤 되면 이제 버블 붕괴를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올해 내년은 괜찮은데 올해 정도는 괜찮은데 내년쯤 돼서부터 그런 그 통화 당국이 그 팽창 통화에서 긴축 통화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돼요. 그것이 예상하시는 시기가 약 2023년 정도. 저는 2023년에 버블이 붕괴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네. 그 버블이 붕괴를 하게 되면 사실은 미국은 그렇게 큰 이번에 충격을 받아도 큰 충격을 안 받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부채 현황을 보시면 네.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너무 늘었어요. 정부 부채도 뭐 이제 모든 부채를 다 합치면 지금 GDP 100% 넘었다 그러는데 네. 이게 전에 이게 정부가 관리하는 수치만을 놓고 보면 이게 90년대 8%밖에 안 되는 게 지금 45%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가계 부채가 지금 100%가 넘었죠. 기업 단위 부채는 거의 비슷해요. 항상 가계 부채하고 정부 부채가 너무 올라왔는데 네. 가계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뛰어들어가서 보조금 주고 뭐하고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계가 부채 비율이 높으면 정부가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빚을 내서 살려주죠. 근데 지금 둘 다 높아요. 같이 높죠. 네, 같이 높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 우리는 부채가 높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면 다른 네. 나라들 비교해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보면은요. 네. 우리나라가. 네, 다음? 네. 네, 다음이죠. 네. 네. 이게 보통 한 150%, 160%쯤 되면 붕괴가 옵니다. 네, 처분 가능 소득이 100원인데 부채가 160원이다. 그러면 버블 붕괴가 옵니다. 그게 언제 왔느냐? 2008년에 전 세계가 다 왔어요. 미국 갔죠, 영국 갔죠, 남유럽 갔죠. 그때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오히려 건져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전에 외환위기에서부터 카드 대란까지 가계가 구조조정을 싹 다 했고 네. 기업도 구조조정을 싹그리 다 했고 정부도 네. 건져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때 당한 거는 우리 힘들긴 힘들었지만 다른 나라들이 당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지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나라 주택가격이 그때 버블 고점을 아직도 회복을 제대로 못했어요. 거의 그 정도밖에 안 왔어요.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간 거 보세요. 거의 지금 180% 넘습니다. 네. 우리만 단독으로 올라갔죠. 다른 나라는 다 구조조정했는데. 네. 네. 그다음 이제 그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아, 저 오른쪽에 제일 높은 녹색이. 녹색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와, 뭐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 이전에 서브프라임 때 미국보다 우리가 더 높아요, 지금. 아, 서브프라임 때 미국보다 우리나라 가채 비율이. 현재가 지금 더 높아요.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 가계부채 높은 게 정말 네. 늘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체감이 되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네.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예. 이게 요 그래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거는 보통 그 자기 소득의 한 10% 정도가 정상이에요. 지난 서브프라임 2008년 때를 보면 이 주황색이 우리나라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다른 나라들인데 네. 미국이나 유럽 보면 이게 한 12% 정도까지 갔었죠. 2008년에. 이 12% 가면 터져요. 가계부채가 네. 터져버립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10% 정도가 정상이고 10% 아래로 내려가면 건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한 3%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상태가 계속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야 되냐? 한 8%까지 가야 돼요. 네. 그러면 13%에서 8%까지 가는 과정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나 이런 가계부채나 이런 모든 걸 놓고 볼 때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그 위험한 건 지금 어디서 왔느냐? 부동산에서 왔죠. 부동산에 다 연끌연끌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다 빚내서. 빚내서 집 산 거잖아요. 빚내서 네. 집 사다가 집값,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도저히 집을 살 상태가 안 되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다 그렇죠. 비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연끌 비투가 다 이게 빚이거든요. 이 빚이 언젠가 문제가 되죠. 근데 언제 문제 되냐? 버블 붕괴가 되면 네.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럼 그게 꼭 2023년일 거냐? 확실하진 않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네. 그것보다 당겨질 수도 있고 예. 늦춰질 수도 있고. 다만 확실하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통화 당국이 통화의 스탠스를 언제 바꾸느냐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에 붕괴 신호로 연결이 되느냐에 대해서 항상 보시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요번에 통화 긴축 사이클로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이 스탠스의 변화를 봐가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자산에서 현금 쪽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버블의 붕괴 시점은 중앙은행에서 정책금리를 올리는 시점이다. 본격적으로 그때는 붕괴는 아니고 그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네. 네. 그때부터 네. 네, 버블 붕괴가 나올 것이다라는 네. 전망들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트러플 버블 붕괴를 염두에 네. 둔다면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활로는 있는지 아, 있죠. 네. 네. 자산시장에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있죠.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샴페인을 계속 마셔도 돼요. 네. 올해까지는 네. 뭐 계속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자산을 증식하는 활동을 하시고 네. 가급적이면 저는 주식시장을 지금 추천하지 부동산 시장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정책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시장 쪽이 나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주식이 너무 비싸다는 건 현금이 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바꿔가는 방법은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자기를 지키는 거죠. 현금으로 바꿔가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게 이제 언젠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한다면 채권으로 갈아타는. 그러니까 금리가 충분히 올라왔을 때 채권으로 갈아타버리면 그럼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옮겨타는 방법도 있고 그거보다 혹시 곧버스에 피가 흐르시는 분들은 그때쯤에 곧버스로 갔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거는 추천은 안 한다. 네. 네. 그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자, 이 트리플 버블 붕괴가 온다. 붕괴를 피해갈 투자해야 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1 지속 가능 연구소의 한상환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